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각종 감세 정책을 폐지하고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세금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아온 석유 가스 회사들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여온 수익에 사상 처음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It is time to stop rewarding companies that ship jobs overseas. Reward companies that are creating jobs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gress should send me these tax reforms. I'll sign them right away. 미국은 일본 다음으로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기업 경쟁력과 경기 부양을 위해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또 세금 인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된 경제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정책적 측면도 있지만 공화당의 대규모 감세 공약을 의식한 정치적 캠페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공화당 경선 후보자들은 그동안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민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법인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릭 센트롬 전 상원의원은 17.5%로 낮추고 제조업 기업은 법인세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세금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 논쟁으로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입니다.